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환경국장 이덕환입니다. 지난 22일 시아오권 정책협의회가 환경 오염을 극복해낸 시아오의 가치 확산 및 세계 속의 시아오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서 2024년 시아오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협력,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및 투자에 대한 책임을 선언했으며 기적을 넘어 기회로라는 슬로건도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의 기적으로 불리는 시아오가 미래 에너지와 해양 생태 관광의 중심으로 도약하며 새로운 기회를 열어간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시아오는 정부가 수도권 인구와 산업 분산을 위해 반월 특수 지역을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1994년 1월 24일 시와 방조제 공사를 완료하면서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완공과 함께 극심한 수질 오염이 시작됐고 시아오 환경 오염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확산됐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1998년 2월 해수 전면 유통을 실시하고 시민, 환경운동가, 정부, 지자체가 꾸준히 자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의 시아오는 생태계를 완전히 회복한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했습니다. 시아오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적 산물이자 국내 생태환경 복원의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현재 시아오에는 매년 70여 종의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그 수는 2만 7천여 마리에 이릅니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저어새와 호건이 2급인 고니 등 멸종위기종 조류 10여 종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시아오 종합관리계획을 통해 해양 환경 및 생태계 건강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시아오 연안자원을 이용해 유역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종합계획 등을 통해 시아오를 포함한 서해안권을 해양문화관광권역으로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아오 반경 2시간 거리에는 약 3천만 명의 거주인구를 비롯해 오이도 박물관, 시흥시 거북섬, 안산 반달섬, 화성 송산그리시티, 시아오 조력발전소 등 풍부한 지역자원이 자산이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시와 조력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로 연간 550.7기가와트의 전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는 소양강댐의 1.56배 규모이며 인구 50만 규모 도시에 연간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측면에서도 시아오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아오의 생태환경, 역사적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탄소중립과 친환경 패러다임을 선도하겠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2024년 시아오의 해를 선포했고 시아오 3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시아오의 가치 확산과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념사업은 시아오 브랜딩, 학술포럼, 기록화교육, 해양레저, 시민참여 5개 분야로 구성되며 환경교육, 해양레저, 생태환경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중 펼쳐지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해양 신산업 및 고부가치 마이스 산업 육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아오의 역사적 교훈부터 미래를 모색하는 심포지엄, 환경 컨퍼런스를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시아오 역사 자료 아카이빙,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로 미래 세대를 위한 시아오 자원 전수와 교육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아오 가치는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누려야 합니다. 시아오 나랏길 걷기 환경 캠프, 시아오 연구 모임, 기후테크 경진대회, 시아오 페스티벌 등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시와와 선상 투어와 요트, 서핑 등 해양 레저 프로그램, 마라톤, 철인 3종 대회 등 시와와 생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내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시아오 거북섬에 조성 중인 마리나 시설, 클럽하우스, 경관브릿지 등의 해양 레저 관광 인프라를 시아오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의료바이오 기반을 활용한 해양 치유단지 조성 등 신산업 발굴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 해양수산부의 국가해양생태공원, 공원 지정, 유네스코 환경자산 연계 등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시아오 가치증진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아오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아오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시아오가 세계적인 시아오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